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저 오늘은 MRI 정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I 정도 관리입니다. 자, 팬텀 영상 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자, 팬텀 영상 검사를 위해서 하나의 시상, 세지탈 위치확인 영상과 4개의 축상, XR이죠. 시리즈를 두부 코일을 이용해서 얻어놓고 이제 검사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팬텀 영상 촬영하는 기준은 아직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팬텀 영상을 스캔한 후에 스카웃을 얻어서 이렇게 스캔한 거죠. 그럼 이렇게 11개 영상이 나옵니다. 자, 먼저 기하학적 정확도 보는 검사인데, 자, 영상에서 나타나는 길이가 실제 대상물의 길이하고 같은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해서 이 길이를 재보는 거죠.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 정확도, 실제 사이즈와 영상 사이즈가 같은지를 한번 스캔해 보는 거죠. 다음은 공간 불이능. 자, CT와 비슷합니다. 자, 공간 불이능이기 때문에 자, 이 영상들을 하드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각각의 이 점들이 분리되어서 관찰이 가능한지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CT와 비슷하죠. 절편 두께 정확도. 정확한 두께로 절편이 얻어지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영상 확대한 겁니다. 길이 세 보니까 실제 영상 그 팬텀 길이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안에 여러 개 들어있겠죠. 이것은 공간 분위는 자, 이 부위는 절편 두께의 정확도를 보는 거죠. 자, 이번은 절편치 정확도죠. 이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는지 자, 이번은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 영상에서 진짜 많은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를 보는 거죠. 절편인지가 정확한지를 상도 모서리를 보는 거고요. 막대 차이의 길이는 3.42mm 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준치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시상 위치확인 영상에서 각 절편의 위치를 정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난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부위를 지금 확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영상 강도의 균일성을 보는 거죠. 자, 팬텀 내에는 대부분 이제 물로 채워졌는데, 그 채워진 부위에 신호 강도의 균일성. 전체가 이렇게 색깔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것은 균일성을 보게 한 거니까, CT하고 흡사합니다. 자, 대조도 분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준 T1 절편에서, 영상에서 완전히 보이는 파켓살은 10개의 보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큰 거, 좀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이게 이제 바퀴살이라고 하죠. 점점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조도 분해는 CT와 비슷하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몇 개까지 보이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보이네요. 바퀴살은 10개인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보이긴 보이죠. 근데 지금 사진상을 보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퀴살이 몇 개까지 구분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대조도 분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MRI 정도 관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음파 정도 관리를 보면서 정도 관리의 마지막 시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